건강 후보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드러쉬 킥보드 사운드 리뷰 2탄, 헤드러쉬 킥보드에 내장된 위상 계열 이펙터들의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을 하면서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 위상계들을 조합해서 또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드라이브랑 공간계까지 합쳐진 사운드도 한번 네.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이펙터들을 저희가 불러 모았고요. 코러스와 지금 페이저, 트레몰로 이렇게 위상계 세 네. 개를 한번 불러봤어요. 일단 코러스가 어떤 코러스가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프리셋 이름은 MN Light라는 프리셋을 네. 가지고 있고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멀티 이펙터의 그런 색안경을 완전히 박살내는 벗겨주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뎁스 값을 좀 심하게 줘볼게요.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네. 10% 정도 맞춰놓고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ST 헤비. 감성적이네요, 소리가. 그렇습니다. 멋있네요. 다음은 페이저. 예. 외관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MXR에서 제작이 되는 페이저. 네. 예,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트레몰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트레몰로가 보스 거네요. 그러네요. 아, 이거 솔직히 눈 감고 들으면 그죠? 왜 누가 이거 멀티인 줄 알겠어? 심지어 이걸 앰프 그죠? 앰프에다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한 상태예요.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멀티를 이 공연장에 가지고 갔을 때 샌드리턴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이 샌드리턴 단자를 지원하지 않는 앰프가 구비되어 있는 공연장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멀티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기타를 멀티에다가 헤드러시에다 바로 연결을 했고 아웃되는 거를 바로 앰프에다가 연결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사운드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훌륭합니다. 듭니다. 트레몰로랑 딜레이를 한번 같이 켠 상태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페이저랑 딜레이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이펙터 체인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드라이브 뒤에 위상계 뒤에 공간계가 와야 된다. 이런 일종의 불문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공간계 뒤에다가 위상계를 단다든지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보통들은 이렇게는 진행을 안 하시는데, 이 디스토션 앞단에 페이지를 한번 대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앞단에 모듈을 두게 되면 좀 더 네. 빈티지한 사운드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멋있어. 멋있어. 자, 정상적인 채널 시그널 순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듈 위상계가 앞으로 오면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또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말 그대로 코러스 페달 같은 경우도 앞단에 뒀을 때랑 뒷단에 뒀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반적인 아날로그 페달들을 모았을 때는 이런 실험 자체를 잘 안 하잖아요. 모험이죠, 일종의. 예를 들어서 일단. 페이저를 디스토션 앞에다가 두고 공연장에 갔을 때 환경도 그렇고 변수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다 뜯어서 다시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을 잘 안 하는 게 사실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앞단에 코러스가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딜레이도 앞단에다 이렇게 놔서 사운드를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빈티지해지죠. 그렇죠. 이런 장점이 뭐냐면,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밸런스를 기술자들이 다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딜레이가 드라이브 앞단에 오더라도 심하게 지저분해지거나 못 쓰는 사운드가 연출되는 게 아니라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원하는 톤, 아까 페이저가 드라이브 앞단에 왔을 때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톤을 한계 없이 이렇게 쉽게 네.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러모로 장점을 많이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헤드러시 페달보드 같은 경우는 그 익스프레션 페달이 기본적으로 같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와우라든지 볼륨 페달 이외에 파라미터 값들을 직관적으로 바로 발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킥보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외부에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실지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직관적이고 쉽고 빠르고 어떤 사운드도 한계 없이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다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